7일, 면세점은 7일, 드럭스토어는 11일 만에 품절된 화제 제품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인데요. 내부 담당자인 저도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띵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리터랑 펄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매트한 질감만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프링 피버와 같은 베이지 글리터가 가미된 자연스러운 펄은 글리터 입문템으로 사용하시기에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바르니까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도 않고 괜찮은데요? 이 크리스탈 글리터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펄감을 구현해줘서 좀 더 위치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진짜 공손이라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석대로 한번 발라볼까요? 무펄의 베이스 섀도우를 눈두덩에 넓게 바른 다음에 크리스탈 글리터 컬러를 레이어링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밋밋했던 눈가에 입체감이 살아난 느낌이에요. 얼굴이 밝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인기 있는 게 아니네요. 이상 다채로운 색감만큼이나 다양한 활용법으로 만나본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였습니다. 오케이, 컷! 이거 지금 다 품절됐죠? 재입고 됐어요. 어느 매장 가면 살 수 있어요? 저기! 안녕히 계세요!